승!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스모터스 여러분, 조준민 팀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QM6 차량 준비했는데요. SUV 중에 이제 디젤차, 그 규제 완화 때문에 가솔린차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모델은 가솔린 중에서 전국 최저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 준비했고요. 또 요새 들어서 10만 킬로 넘어가면 별로 안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10만 킬로 미만의 최저가 모델 준비했습니다. 요 차량 가솔린, QM6 가솔린 이준의 RE 등급에 있는 차량이고요. 추가 옵션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그리고 퓨어 비전 LED 램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요 차량 2017년 등록 때 18년형의 주행거리 6만 킬로 가량 주행을 한 차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외판부 단순 교환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액 굉장히 저렴하게 갖고 왔는데 뭐 도어, 본네트 요 정도 교환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능 기록부 교환 부위 같은 경우는 영상 마지막에 한번 띄워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차량 준비한 금액 1,59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엔진 미션 하체 누유 없이 성능 올량호 판정 받은 녀석이고요. 전면부부터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흰색이 아니라 진주색으로 들어갑니다. 진주 펄 디자인 갖고 있는 차량이고 본네트부터 전면부에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퓨어비전 LED 헤드램프 옵션 추가된 차량이고 D그자 데이라이트의 아래쪽에 안개등 잘 위치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상태 70%가량 남았고요. 휠 쪽에 주차 스크래치 거의 없을 정도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이드 미러 리피트 그리고 외관상 스크래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예 스크래치 없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차량 1인 신조로 주행관리 대운 녀석이기 때문에 주행관리 컨디션 상태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뒷타이어 60%가량 남았고요. 뒤쪽 1컨디션 마찬가지로 주차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후면부 봤을 때 아래쪽 가니시 부분부터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 없는데 이 뒷범퍼 쪽에 이 정도는 영상에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우진하면서 어디 살짝 찍혔었나 봐요. 그 정도 찍힘 현상 정도 한 군데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 상태 안쪽에 5인승 차량답게 넓은 트렁크 적재 공간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야, 이 정도면 뭐 짐을 위로도 가득가득 실을 수 있는 차량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뒤쪽에 들었을 때 추가적인 수납 공간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차량입니다. 트렁크 닫고 이제 운전석 쪽 확인할 건데요. 이 차량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는 없는데 운전석에는 사이드미러에 부패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는 뒷도어에 약간의 흠집 정도 조금 존재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SUV 차량인데 2열 시트 굉장히 널찍하게 잘 들어가 있거든요. 2열 시트 이 안쪽에 컨디션 보면요. 시트는 뭐 거의 사용감 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갖추고 있었던 차량입니다. 근데 삼성들은 항상 이렇게 팔걸이 쪽에 열선 시트 숨겨 놓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2열에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으니 이 차량 추가 옵션인 썬루프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내 탑승해서 썬루프 열고 닫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시죠. 자,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했습니다. 이 삼성차들은요 스마트 키가 카드 형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엔진 시동 걸었을 때 가솔린 차량답게 조용하게 잘 걸리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계기판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계기판 상태 현재 RPM 부조나 떨림 그런 거 전혀 없고 경고등 없이 깔끔한 모습에 주행거리 61,667km 주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이퍼랑 라이트 전부 다 오토로 들어가 있고 볼륨 컨트롤러 핸들 뒤쪽에 숨어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가죽 컨디션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크루즈 컨트롤, 트릭 컨트롤, 볼륨 컨트롤 있는 점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전석과 조수석 전부 다 전동 시트 있기 때문에 전동 시트 작동 상태 잘 되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썬루프 열고 닫고 했을 때 레일의 작동 상태 빠르게 잘 움직이며 스크린 닫히고 있는 모습까지도 빠르게 잘 보여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하이패스 룸미러 잘 들어가 있고요. 대시보드나 앞유리 쪽 부착물이나 깨짐 흔적 전혀 없이 깔끔한 차량이라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센터 페시아 쪽에는 S링크 2가 아닌 1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S링크 안에서 각가지 메뉴들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주행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 눌렀을 때 차선 이탈 경보와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그리고 오토매틱 하이빔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체크도 여기서 따로 가능하니 주행하시고 나서 타이어 공기압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차선 이탈 감지 버튼 따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에어컨 공정인 오토로 들어가 있고 에어컨 시원한 바람 잘 나온다 봐주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터치 형식으로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비상등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운전석 조석 통풍 시트, 에코모드, 수납 공간, 기어 콘솔 라인 뒤쪽으로 전적 파킹과 스피드 리미트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후진 기어 놨을 땐 여기서 후방 카메라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트, 주차 파킹 어시스트죠. 요 정도 기능까지만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쉬웠던 점은 딱 한 개가 있는데 S링크 2가 아니기 때문에 순정 내비게이션은 안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도 티맵 연동 가능하니까 티맵 연동하셔서 또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이 차량 컨디션 전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엔진 미션 같은 경우는요, 하체 점검 시, 성능 점검 시 누유 한 방울 없이 성능 올량 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추가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행거리가 짧은 녀석에 1인 신조로 관리가 되어온 녀석이기 때문에 관리 상태까지 좋았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 17년형 대 18년형의 차량이고요. 가솔린 RE 등급에 있었던 차량입니다. 양 휀더와 본네트 그리고 도어 외판부 교환이지만 외판부 교환 부위가 조금 다소 있기 때문에 동일 키로수 대비했을 때 최저가 1,590만원에 준비된 차량입니다. 영상 끝나고 성능 기록부 첨부해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측에 총비용 확인 한번 하시고 상단에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 조주민 팀장이었습니다. 필승!